오늘 일단 좀 G2전을 반드시 이기려고 했었는데 이번 패배하게 돼서 좀 아쉽게 된것 같고 계속 1대1만 하다 보니까 조금 내일이랑 내일모레는 2대0을 좀 하고 싶네요. 일단 팀적으로 다들 실수가 많이 나왔고 개인적인 실수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좋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거의 좀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졌던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내일 두 경기를 반드시 이기고 싶고 저희가 어쨌든 올라가는 것도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파이크를 미드로 쓸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좀 탑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저희가 예상한 픽은 아니어서 제대로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좀 게임 내에서는 뭐잘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. 일단 좀 정석적인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당했던 것 같고 좀 다음에는 훨씬 더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초반에 너무 좀 킬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게임 전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베트남에 생각보다 저희 팀 팬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랐고 또 그런 팬분들이 계신 자리니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뭐 가족분들이 와서 오셔가지고 좀 이번 MSI 많이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하고 싶네요. 더. 잠은 잘 자고 있고 밥 같은 경우에도 좀 팀에서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. 지금 뭐 게임 외적으로는 다들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조금 한국에 있을 때 경기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더 저희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남은 경기들 다 이기고 싶고 특히 마지막 날에 IG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지금 현재 경기력을 봤을 때는 조금 대회 때덜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좀잘 모르겠고 좀 남은 기간 동안 다들 좀잘 끌어올려면 좋을 것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일단 상대 보니까 좀 IG 플레이 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파악한 것 같고 다음에 만나면은 좀 어떤 선수가 막 위협적이거나 그런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MSI 3승 3패인데 조금 저희 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조한 성적이라서 남은 경기 좀다 이겨가지고 7승 3패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